큐티하는 여자의 생각 나눔 노트. 재력, 학벌, 가문, 외모가 최고인가요?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32절. 성경은 큰 의미에서 두 문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 문화입니다.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첫 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. 그리고 아벨도 태어났죠.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보다 동생 아벨이 인정을 받게 되자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.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서 성을 쌓고 그 나름의 큰 문명을 이루며 살았습니다.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의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. 야발은 훗날 육축치는 자의 시조라 불릴 정도로 목축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, 유발은 음악의 시조라 불릴 정도로 명성 있는 예수가 집안을 이루었습니다.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데 능숙하여 큰 기계 문명을 발전시켰죠. 딸 나아만은 뛰어난 미모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. 훗날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. 큰 부를 이루었기에 삶의 고생의 흔적도 없고 문명의 혜택으로 교양과 지성을 갖춘 가인의 후손의 딸들은 누가 봐도 아름다웠을 것입니다. 이처럼 하나님 없이도 가인의 후손들은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냈습니다. 반면에 셋 계열의 믿음의 계보를 읽어보면 그들이 특별히 이루어낸 어떤 성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반복적인 구조로 쓰여진 계보를 읽다 보면 지루할 정도입니다.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,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,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. 셋의 족보는 아담에서 라멕까지 이런 구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. 즉 이름, 자녀를 낳은 나이, 자녀의 이름, 자녀를 낳은 후 지낸 횟수, 총 몇 년을 살았는지 생존 횟수. 그런데 셋의 계보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첫 아들 가인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. 아담에서 셋으로 바로 넘어갑니다. 아벨은 젊어서 죽고 후손을 남기지 않아 빠졌지만 큰 문명을 이뤄 성공 신화를 쓴 가인이 제외된 것은 왜일까요? 성경은 가인의 후손을 아담의 족보인 셋 계열에서 제외시키고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따로 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그들이 큰 문명을 이루고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었기에 성경은 그들의 문명과 성공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죄만 더 심화시키며 사는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입니다. 가인의 후손의 족보는 아주 단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에녹이 이랏을 낳고,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,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,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. 셋의 족보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.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기록일 뿐입니다.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자녀의 탄생에 대해서도 성경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. 셋 계열의 사람들은 인간은 피조물,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인식하며 살았기에 그 신앙의 삶 하루하루를 높이 평가합니다. 그래서 그들이 몇 살에 믿음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은 것을 기록합니다. 그리고 믿음의 아들을 낳은 후 몇 년의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 그 시간들이 귀하고 아름답기에 그가 총 몇 년을 살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. 성경에는 두 문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하나님 없는 문화와 믿음의 문화입니다.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?